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묵은퉁이들 자리 빼기로 해서 세트 구성을 해 봤는데요. 그중 14개에서 15개 평균적으로 세트 구성 3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는 제가 한 15개 정도로 넣었습니다.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가고요. 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분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트 같은 경우에는 5번의 세트를 해서 45,000원에 가는데요.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샴페인 11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요거는 무시하시고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는 샴페인 가고요. 아보카도 크림 그리고 아주 큰 대품 사이즈의 실루앙스 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염이열 같은 경우에는 묵은퉁이입니다. 묵은퉁이니까 두 개 합식하시면 되고 독일 샴페인도 7.5cm 분해 있습니다. 기본 포트에 있고요. 요 아이들 묵은퉁이들로 준비됐고 요즘 일본 백미가 없죠. 일본 백미 같은 경우에는 한 포트에 만 원씩 나간 요 일본 백미 작지만 묵은퉁이입니다. 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핑크 딥스 그리고 선호반이 묵은퉁이가 가고요. 오리온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을 적어 드릴게요. 자, 요아이 가고요. 그리고 축전 갑니다. 축전도 있고요. 그리고 백봉 다 기본 포트 7.5cm, 9cm 포트에 있고요. 지와와 에센스 요아이 그리고 메리벨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9cm 포트에 있는데 밝게 스물듭니다. 궤도로 되어 있는데 정말 예쁘게 묵어가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쁘게 묵겠지요. 지금 보시는 세트는 5번 세트 4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옆으로 살짝 당겨가서 자, 4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4번 세트 그대로 착하다 가시고요. 뒤에는 5만원 이하는 택배비 4,000원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라방하니까 그때 오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샴페인 같은 경우에도 한엽 샴페인이죠. 한엽으로 동글동글하게 12cm 포트에 있고요. 아보카도 크림 이두 군생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자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7.5cm 기본품에 있는 일본 백미 있고요. 엘코혼 금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은퉁이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이렇게 팔았고요. 실루앙스 있고 이 아이는 루비도나죠. 빨갛게 스물드는 루비도나가 목대 행성되어 있고요. 이 아이도 제가 6,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은 흑법사인데 요아이랑 제가 요아이를 얘는 그거네요. 할로윈이네요. 흑법사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할로윈 흑법사 맞을 것 같아요. 요아이 두 개 합식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보시는 독일 샴페인 묵은퉁이입니다. 이두로 7.5cm 분해 있고요. 제가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산체스 마이라떼 묵은퉁이 요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황홀한 연꽃 묵은퉁이입니다. 9cm 포트에 있고요. 9cm 포트에 있는 펌킨 가고 그리고 선호반이도 7.5cm 분해 있는데 아주 잘 묵었지요. 자, 피치 캔디 같은 경우도 묵은퉁이고요. 이 아이가 하트 이모션이죠. 하트 이모션 그리고 피어리스 묵은퉁이입니다. 피어리스 묵은퉁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4번 세트 이렇게 해서 4번 세트 45,000원에 가고요. 옆으로 땡겨 갈게요. 제가 지금 힘들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세트 같은 경우에는요 3번의 세트 찰가닥 하셨나요? 자, 그대로 내려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12cm 포트에 있는 샴페인 묵은퉁이고요. 그리고 아보카도 그린 기본 포트 루비도나 빨갛게 스물들어 가고 얘는 피몬입니다. 그리고 피어리스 가고요. 이 아이는 도테랑 한여 한 포트에 5,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아이 그리고 실루앙스 보여드리고 일본 백미 그리고 3두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독일 샴페인 얘는 입정 건무지고요. 얘는 오리온입니다. 7.5cm 분에 있고요. 그래 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비엘라 젤리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이 아이도 하트 이모션 그리고 펌킨 그리고 이두 구생이 백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아이는 근데 제가 서비스로 넣었거든요. 이 아이도 선호반입니다. 선호반이 묵은퉁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얘 두고 요거는 입구지인데 요렇게 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리 빼기다 보니까 화분이 좀 크네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3번 세트였고요. 그거 땡겨 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세트는 7번의 세트입니다. 자, 7번, 7만원이고요. 번호는 2번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담았더니 되게 버벅거리네요. 자, 지금 보시는 황홀한 연꽃, 12,000에 판매하고 있는 황홀한 연꽃 자연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15cm 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두 자연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3핀이고요. 자, 요 부분 있습니다. 요 부분은 하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민감하신 분 패스해주세요. 물이 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사이즈가 넉넉하게 되게 크죠.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저 한 13cm 정도가 보이고요. 고대로 땡길 소미 라즈베리아에서 자연 군생이고요. 잘 다져졌습니다. 이제 사이즈는 15cm 정도가 나오는데요. 라즈베리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핑크색으로 이제 물이 들겠죠. 짜리몽땅하게 잘 다져져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 서울엔 건무지인데 요 아이는 진짜 가을에 너무도 빨갛게 이렇게 보이시죠. 빨갛게 해서 물이 들은 일본 서울엔 건무지고요. 배션검은 제가 서비스 선물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엘라 젤리 아주 한접을 동글동글하죠. 이 아이도 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나이. 요렇게만 그냥 세 개만 따져도 금액이 나오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나 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번 세트는 참 65,000원 해드릴게요. 그냥 65,000원. 얘만 7만원이니까 딸랑이 이상하다, 그렇죠? 엘코혼 9cm 포트에 있습니다. 묵은둥이. 그진 제가 한 4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똥똥하죠? 진짜 봐도 짱짱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퍼플 딜라이트인데 묵은둥이입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장 떨어지잖아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고요. 군생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솔로우 3도 12cm 포트에 있고 요렇게 해서 그냥 65,000원 가겠습니다. 가에는 65,000원 갈게요. 요대로 착가닥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95,000원 1번 세트인데 금액이 많이 무겁나요? 자, 지금 보시는 라비앙 로즈 같은 경우에는요, 거미줄이 좀 튀어 있는데, 이 아이는 초창기에 40만원에 판매됐던 그 라비앙 로즈입니다. 이 아이 하나에, 보시면 이렇게 거미 들어있고요, 삼두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라비앙 로즈는 초창기 40만원에 판매했던 아이가, 세트 구성 95,000원의 세트에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는 그게 15c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콜리는 또 15cm 분에 있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요 식물은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자연군생인데 얼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모주 얼굴 아주 사이즈 크고요. 이렇게 보시면 25cm에 가깝습니다. 요 아이만 해도 제가 지금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요 우리 샴페인 자연군생입니다. 그리고 자, 요 아이는 녹두고요. 녹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cm 포트에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시중가 얼마나? 이 아이는 시중가 지금 이제 1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엘라 젤리도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 그리고 골드 젤리 가겠습니다. 골드 젤리는 초창기에 제가 가져온 식물인데 이 아이 하나에 5만원씩 그래서 가져왔던 식물입니다. 보니까 이름이 있네요. 요즘은 가격이 착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오렌지 에일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얘도 엘코혼 군무지 같아요. 엘코니까요. 안 그러면 제이마리 할까요? 아마 제이마리 아니면 엘코혼 같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마왕인데 9cm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도 지금 얼굴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얘가 조금 몸살을 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적심 군생입니다. 이렇게 마왕. 마왕도 크지는 않네요. 뿌리는 잘 내렸더라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똥똥합니다. 사이즈는 7cm 정도가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1번 세트 95,000원에 가지고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갈게요. 아셨죠?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제가 9월 말에 또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날 저는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